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김과 탕후루 이야기입니다. 한국민 족문화 대백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김은 신라시대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한중일 중 한국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본초 강목을 보면 신라의 깊은 바닷속에서 채취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따온다. 4월 이후로는 대어가 나타나 해치기에 채취할 수가 없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은 1424년 집필된 경상도 지리지에 김양식의 기원이 나타난다. 약 260년 전 한 할머니가 섬진강하구에서 폐류제청을 채취하고 있던 중 김이 많이 착생한 나무 토막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김을 뜯어먹어 본 즉 매우 맛이 좋아서 그 후 중목을 수중에 세워 인공적으로 김을 착생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라는 것이다. 마른 김은 종이 형체로 만들어져 임금님께 진상되고 효종 때엔 김 진상에 백성들의 고통이 따르니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동국세 시기에는 말린 쥐, 배춧잎과 김 등으로 밥을 싸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김 소비량이 높은데요. 생선 중에 도미로 만든 전을 너무 좋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미로 인해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시나가와와 오오모리 어부들에게 생선을 진상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할 땐 어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 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부들이 머리를 쓴 것이 해안가에 활어조를 만들어 비상시를 대비 물고기들을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김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물고기들을 가둬놓기 위해 나무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김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더 많은 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논에 벼를 심듯 해변에 나뭇가지들을 심어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된 김은 막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였고 참근교대볼모로 애도에 머물던 사람들에 의해 특산품으로 전국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도쿠가와 스나요시 살생금 지령으로 사각김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살생금 지령은 해를 넘길수록 강화되어 어부들의 목숨 줄인 물고기까지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어부 노구치 로쿠로자에모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상품이었던 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판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모양으로 만들어 김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각 모양 즉 종이 제작 방법을 김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제지업이 발달한 아사쿠사 지역에서 종이 만드는 방법은 물에 불어난 섬유나 나무를 사각 틀에 넣고 손으로 뜨는 방법 수부지우로 만들었는데요. 종이 만드는 방법으로 김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시까지 보지 못했던 균일한 모양의 사각 김이라 아사쿠사 김으로 브랜드되어 에도의 인기 특산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팔려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제품의 디자인을 살짝 바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히트되는 사례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탕후루도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불고기 탕후루는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고기집에서 탕후루 체험도 하고 과일에서 벗어나 튀긴 누룽지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과일을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재료와 디자인에 변형을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나무 꼬챙이로 만든 손잡이보다 더 편하게 먹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